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시작 전부터 또 공생애 사역 내내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강조하시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은 이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말씀이죠.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내내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천국 비유였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올 수 없는 죄인들, 하나님과 불화해서 관계가 끊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까지 다 올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컸다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의 전거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해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 오셨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만 표방하고 또 드러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함께 보시는 이 마가복음 9장, 10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계속 그런 의견 충돌이 나타나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왔습니다. 돌아오는 그 길에 복음을 증거하고 오는 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오는 그 길에 제자들은 다퉜습니다. 왜 다퉜냐? 세상 나라에 누가 좌편 우편에 설 것인가? 그 권력 쟁탈을 벌써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팠을까 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삶은 세상 나라의 삶이었다는 거죠. 이 괴리입니다. 괴리. 기독교가 약해지고 성도들이 약해지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가치, 비전 이런 것들이 없는 이유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서 또 성경 공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서 우리의 온통 관심을 세상의 성공과 부요함과 세상에서 잘 되는 일들이라 하는 거죠. 여기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세 번 연속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직후에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또 순환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주신 지상명령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게 증거하는 삶, 이 삶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왜 중요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늘 하신 말씀, 승천하시면서 하신 많은 말씀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자꾸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두고 우리가 삶의 가치를 정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순교하라는 얘기일까요? 물론 그런 믿음의 선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고 해서 누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내가 죽었다고 해서 누구를 살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 희생의 가치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님만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뭐냐면 내가 죽었다가 복음이야. 내가 희생했다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복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정말 절대 가치인데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뭐냐, 알긴 알지만 제자들처럼 이렇게 자꾸 주님과 멀어져가는 이런 삶이 아닌 조금 더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낮아져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비결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복음을 증거하고 오는 길에 누가 더 높을 것이냐라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지금 내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왔는데 세상 나라에서 누가 높을 것인가라고 다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정말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지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이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하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높아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 절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예수 믿고 성공하려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사실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심령의 평화가 오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 있고 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다툰 이유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의 다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참 다툼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다툼이 없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다툼이 있는 교회와 그런 구역과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게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순교적인 삶을 살까? 하면서 다투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그런 교회를 창조 이래로 없어요. 창조 이래로 복음을 위해서 다투는 교회는 없고요,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는 교회가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을 것인가, 누가 더 누릴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교회는 몸살을 앓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9장 3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열두 제자를 다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끝에 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좀 더 시청각 교육적인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다가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안으셨다. 단지 교육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따뜻하게 느낄 수 있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씀. 얘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어린아이죠 뭐. 그까지 어린아이.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애들은 아주 그 당시에는 수혜도 넣지 않고 소유 정도로, 부모의 소유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승이요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했던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 이것이 나 자신인 것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시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있었던 사람을, 좀 낮게 여기기 또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한다, 이게 낮아지는 거지. 내가 좀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내가 좀 낮아져야지 하는 이런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나름대로 공부도 참 많이 하시고 또 예의도 바르시고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있던 어떤 분이셨는데 너무 속상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왜 상처를 많이 받았냐면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보다 이렇게 좀 신분이나 학교 공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못하신 분인데 너무 자신을 무시하는 얘기를 많이 해서 너무 마음이 상했다. 뭐 이게 구역 예배라든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상하고 내가 그냥 세상에서 친구도 안 될 사람이 저렇게 무시를 당해서 너무 속상하다. 교회가 정말 이렇게 정말 힘든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날 생각이 딱 바뀌는 순간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모든 화가 나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했던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낮게 평가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난 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를 예수님처럼 생각했다면, 그를 나보다 높은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내가 그를 평소에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공부도 못한 사람이야,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보다 사회적 신분도 없는 사람이라고 평소에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얘기가 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소개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위해서 누구든지 내 앞에 서 있는 그 연약한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할 정도로 낮아지신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협력하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 마가복음 9장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께 제가 성경을 읽지 않게 하는 이유를 아시죠? 예, 웬만하면 좀 저 혼자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인 요한이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병을 고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요 정말. 그래서 살짝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자신들은 예수님 변화상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했는데 병이 안 고쳐졌거든요. 자신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적어도 3년을 열심히 배운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예수님 하는 거 그런 능력의 한 절반 정도는 얻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안 떠나갔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거절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면서, 황당한 것을 보면서 또 질투심도 나고 화도 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자신 있게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사람 우리가 봤는데 아니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로얄티도 내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함부로 남발합니다. 그래서 하지마 쓰지마 이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잘했죠.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9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할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거, 그 예수 이름을 그들이 의지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예수 이름만 사용하면 귀신이 떠나가리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제가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병도 낫습니다. 라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극히 당연하고 그렇게 아멘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이름을 제가 아무리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멘해도 병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열심히 사용했고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것도 봤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란 게 뭐예요? 너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이라는 이름을 선포하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줄 알았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다고, 내가 기도해서 그 가정의 문제가 풀렸다고, 이것처럼 어리석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얘기가 어디 있을까?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을 썼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셔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나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비슷한 일을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님, 사도님이 옥에 갇히니까요 난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바울의 그 뒤를 잇겠다고 내가 새로운 바울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바울처럼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유명해지고 이 바울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소리 저는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을 못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을 못하고 쪼그라들어도 이웃교회가 막 부흥하면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웃교회가 건축 중이면 벽에 손대고 잘 지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춘이 교회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지 말고. 그게 바울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한 교회 저녁 집회를 갔는데요. 인천에 있는 지역인데 참 귀감이 되더라고요. 지역에 한 교회, 한 교회와 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아주 중심 도로에 있는데 건물 가치가 뭐 한 70억, 80억 정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교인이 30명이야. 그리고 또 한 목사님은 건물이 없는데 임대 월세를 내고 있는데 거기는 교인이 70명이에요.
근데 30명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당신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담임 목사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지역에 있는 목사님은 참 훌륭하죠. 그래서 그 임대냈던 그 전세금하고 이런 거 뽑아서 그 목사님 은퇴 목사 사례로 드리고 그냥 싹 맨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70명. 그래서 100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지역에 똑같은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또 은퇴하는 해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교회도 그 교회로 보내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 교회가 지금 한 200명이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저녁에 제가 집회가 딱 2년 만에 30명, 70명, 70명 모이는 교회가 200명 모이는 교회가 되고 저녁 예배에 한 7, 80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교회를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었어요. 아직 목회자들을 우리가 많이 비난하고 욕심꾸러기라고 얘기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밖에 모르는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이런 성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교회는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 세 교회의 성도가 다 어우러져가지고 1년도 안 지났는데 그냥 한 교회가 됐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우리 교회 간판이 뭐가 중요하고 남의 교회 간판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다 주님의 자녀인데 할렐루야. 다 주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설치면서 만들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옆에 세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수영선수였어요. 또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수영을 밥 먹듯이 하면서 큰 수영을 배우진 않았지만 수영을 누구보다 잘해요. 또 한 사람은 80세의 할머니였어요. 자, 누구에게 이 사람을 건져달라고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수영선수나 첫 번째 수영선수가 들어가야지. 두 번째, 야 그래도 수영 잘하는 사람이 가야지. 바닷가에서 살았던 사람. 세 번째, 할머니 빨리 집에 가셔요. 이럴 거 아니에요? 할머니 안 돼요. 할머니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이게 우리의 당연한 시선입니다. 그런데 수영선수도 수영 잘하는 그 사람도 목숨이 아까워 안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자동차에 가서 손주 튜브를 갖고 와서 던져서 건져줬다 이거예요. 누가 생명의 은인입니까? 할머니죠. 오히려 이것이 뉴스가 딱 나왔은 순간에 할머니는 영웅이 되겠지만 수영선수와 수영 잘하는 그 사람은 지탄을 받을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을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 일도 안 했어도 손가락질을 안 받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상관없는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고 이만큼 지역에서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지역에서 그래도 내놓으라는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라고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는다면 더 많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보다 더 책망을 받을 거고 큰 교회 목사가 작은 교회 목사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혼날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성도님이 성경을 모르는 성도보다 더 책망을 받을 거고 신앙의 연조가 긴 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짧은 분보다 더 많이 책망을 받을 거고 직분이 높은 분들이 직분이 작은 분보다 더 많이 책망을 받을 거고 사회적 신분과 재물이 많았던 분들이 그거 없는 분들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책망을 받을 거예요. 왜?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과 선물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우리한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었으면 욕먹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나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수발 들고 예수님 도와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칭찬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한테 욕을 먹어요,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협력합시다.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그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도와줄 이유가 여기 있고요. 개척교회의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줘야 될 여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만 갖다 줘도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곳을 함께 하라고 했어요. 왜?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꿈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업을 사용하십시오. 많이 배우셨습니까? 그 지식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활용하십시오.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까? 그 재물을 복음을 위해서 쓰십시오. 건강 있습니까?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아니, 할 수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을 도우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기아 대책, 다음 주에 기아 대책 주의를 할 때 우리가 정말 꿈을 가지고 300여 명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돕는 거지만 그 아이의 생명임, 생명. 그리고 이번에 결혼식 하면서 그곳에 교회 하나 또 세우기로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없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가 틀림없지만은 그래도 미룰 수 없는 일이 선교고 구제입니다. 미룰 수 없는 일이죠. 그냥 빚 좀 가져갑시다. 그냥 우리 제가 은퇴하고 후임한테 물려주면 되는 거지. 그까지 거 좀 빚 가지고 가는 거야. 그냥 좀 늦게 내면 늦게 갚으면 어때요? 이자 잘 내고 있으면 되지. 그렇지만 오늘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돕지 않으면 죽고 지금 복음 전하지 않으면 멸망받으니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열을 받지? 오늘 좀 짧게 끝내야 되는데.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 할렐루야.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질문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무릎을 꿇고 질문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정말 교회 잘 다니는 성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계명대로 살면 돼. 계명대로 사는 게 뭡니까? 십계명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 내가 잘 섬기고 우상 만들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등등등.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이, 그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저는요, 뼛속까지 정말 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잘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뭡니까? 너 돈 많잖아. 네, 돈 많아요. 그거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돕고 너는 좀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니라. 그는 이론적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유대인이지만, 예, 우리 개념으로 제가 재해석한다면 이론적으로 신자예요. 이론적으로 난 성경 공부한 대로 살아가고 있고 또 나는 죄 안 짓고 남한테 피 안 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승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정신승리? 요즘 유행어입니다. 정신승리. 혼자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승리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율법사는, 이 젊은이는 정신승리한 사람이죠. 난 이렇게 살았으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승리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교회 생활 잘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니 난 구원받을 거다. 아니에요. 천국 가면 두 번 놀란다는 거예요.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와서 놀래고요. 저 사람이 설마 했는데 와 있더라는 거지. 어디서 차이가 날까? 어디서 차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영생 얻는 비결을 물어본 이 젊은이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졌다는 증명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의 정품이냐 가짜냐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 확신이 있다면, 진짜라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젊은이는 재물이 많은 거로 돌아갔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 돌아갔다, 이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고, 복음이라면 협력하고, 복음이라면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런 증거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